자, 그럼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 이규태 회장이 언급했던 그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6년 전 그 학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학교가 교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고 또 이규태 회장이 권한도 없이 학사 업무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으며 또 학교를 일광그룹의 계열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지 저희 끝까지 판단팀이 취재해 봤더니 이 회장이 출소한 이후에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. 계속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. 이규태 회장이 출소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. 성북동이나 본사일도 있으니 학교 직원에게 출장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. 성북동 업무라는 건 뭡니까? 이규태 회장 자택이요. 학교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일을 시켰고 학교에서는 출장 처리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. 성북동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도록 불러서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 회장이 출장 온 학교 직원에게 문자로 보낸 지시들입니다. 자택 정원의 전등을 점검하고 건물 전체의 페인트 견적을 알아볼 것을 지시합니다. 등구도 교체하고 뭐 시설 부설 것을 부수하고. 그럼 근무일지 같은 건 있을 텐데. 그 없죠. 2층 방에 전동 커튼이 고장났다며 처리를 지시하고 심지어 지하에 있는 노래방 기계도 점검하고 신곡도 추가해놓으라고 말합니다. 학교 직원은 노래 저장 시간 3시간, 비용은 24만 원이라며 점검 내용을 이 회장에게 상세히 보고합니다. 학교 직원이 이 회장 집 관리인처럼 일하고 있는 겁니다. 자택의 각종 관리비로 개인 돈이 아니라 학교 돈을 쓰려던 정황도 있습니다. 지난 3월 이 회장이 학교 직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. 성북동 3장 견적이 840만 원이 들어왔다며 수족관과 3장 전체를 합쳐 1,3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아와라. 또 조경과 페인트 비용은 각각 750만 원, 950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말합니다. 끝까지 판다팀은 당시 공사업체가 학교에 제출한 두 가지 견적서를 입수했습니다. 순수하게 학교 공사에만 드는 비용은 1,400만 원 정도. 하지만 3장 수리 등 이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이 포함되자 2,8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. 자택 공사비가 노출되지 않게 학교 공사의 액수를 항목별로 조금씩 부풀린 걸로 학교 관계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 회장은 현재 회삿돈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산이 압류된 상황. 그래서인지 직원에게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신경 써서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이 회장의 이런 은밀한 시도는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 학교 돈으로 개인주택 관리 비용을 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냐는 끝까지 판다팀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. SBS 이현정입니다.